지겨워요. 지겨워요. 한게 말하면. 잎사귀 뒤로 지나가는 거예요. 갑자기 아래로부터 열거지게 산소할 때 산봉우리 강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좀 열게 해주잖아요. 그처럼 잎사귀 돌출되어 나온 부분 강하게 아래는 좀 희미하게. 적어도 우리 강민 선수가 뭐 아시게. 힘 주었다가 쓱. 이건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이거 희한하네. 내가 그거 놓고도 모르겠어. 아래쪽은 생략하듯이. 됐고. 너무 다 채우려고 뭐 애쓸 건 없고, 예. 기분으로 그리는 거니까, 수묵화는. 기분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비백이 생기니까 관계없어요. 그 다음에는, 끄트머리만. 그다음에 꽃을 비워줘야지. 여기 흰색에다 덧다니까요? 가만히 있어요. 주황색이 좀 필요한데. 주황색은 저거? 네, 거기다 조금 더 닦아요? 그거? 예. 살짝 지울 거니까 조금만. 네. 그리고 가까운 데다 이색깔 막 자르면. 그렇죠. 섞여요, 언젠가. 네. 예, 다 챙겨놓고 또 안 갖다 놓고. 챙겨놓고. 가운데. 네, 수술. 낙하 수술하 가운데가 노른. 이 꽃은 하얀 꽃. 네, 예쁜. 약간 미색. 이 꽃을 하니까 관찰력 쓰기. 꽃을 다시 보게 되네. 네. 근데 하다 보니까 끝 이렇게 됐네. 시간이 있어가지고. 우리 또 회장님 또 산소화를 또 해야지. 이렇게 꽃이 세모예요? 요거는 꽃봉오리. 봉오리. 네. 꽃봉오리예요. 꽃봉오리. 이런 숨가는데 너무 꼭 닮았지 안 닮았지 따지지 말아요. 그 옆에서 보는 모습도 있고. 네. 예, 저 생태적으로 아 맞아 저렇지 하면 숨가 되는 거야. 아주 사실 알아 몰라도. 숨가는 기분을 그리는 거니까. 어 맞아 수선화 기분이 저렇더라 하면 된 거예요.
마음이네, 그러니까. 어느 정도 그렇죠. 네. 작가 마음. 네. 다른 그림에 비해서 더 숨숙하는 작가 마음이야. 네. 아이고 이뻐라. 눈에만 하얀 거 쓰는 줄 알았더니 숨숙하고 수선화가 하얀이구나. 노란색깔도 있어요. 예, 황금빛 수선화 있죠. 자, 그리고 부화관 미연석 조금 더. 조금 강해야 돼요. 마지막으로 꽃을 끝났어. 네. 수술을 이러시고 조금 강하게 하세요. 네. 열 열고요. 네. 네.